네, 요렇게 해서 요한 바퀴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무늬 가방 무늬 자체가 너무 잘안 차지고 있어요. 지금 한 참잘 되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사슬뜨기 해가지고 올라갔던 자리에 여기다가 빼뜨기로 요렇게 붙여줍니다. 빼뜨기로 붙여주고 사슬뜨기 하나 둘세 코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현재 나뭇잎이 이제 마지막 줄여지기가 되거든요. 두 코를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코도 이제는 같이 두 코를 같이 떠줘야 되겠죠. 두개 빼고 그 다음 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 코, 세 코가 떼었다 그죠? 그럴 때는 같이 빼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이제는, 이렇게. 앞걸음, 한길 긴뜨기. 네, 이렇게 해서, 세 코로 맞아 떼었어요. 한 번만 더 뜨면, 한 줄만 더 뜨면, 이제 꽃, 이 나뭇잎 무늬가 완성이 돼. 한 개가, 그 나뭇잎 무늬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요단에서는 지금 뒷걸음뜨기에서는 늘리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한코한코다갈 거예요. 뒷걸음뜨기는 이제 늘리지 않고 다 갑니다. 그대로. 이렇게 하고 나뭇잎이 지금 현재 요게 8코가 돼가 있거든요. 둘, 넷, 여섯, 8코가 됐는데 이번에만 늘리키고 나면 또더 이상 늘키지 않고 그대로 요렇게 봄으로 가는 요런 꽃잎이 나뭇잎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늘켜 나가야 되겠죠. 나뭇잎 1번 요렇게 뜨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앞걸음뜨기가 4코가 됩니다. 지금 4코가 되고 가운데 한코 늘리고 요 앞에 줄에 늘겨놓은 요 부분도 이제 앞걸음뜨기로 떠주고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한코 4코를 하고 5번째는 그냥 긴뜨기를 지금 현재 늘깁니다. 코를 한코 사슬 한개 해가지고 한번더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나뭇잎 넓히는 거는 이제 가운데서 맞아 지금 5단째 지금 넓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넷, 다섯. 5코 한쪽에 5코, 요짝 5코 요렇게 10코가 됩니다. 앞줄에 뜯는 것까지 이제 앞걸음뜨기로 떠주고 앞걸어 한길 긴뜨기가 지금 현재 꽃잎 4코가 이제 10코가 됐어요. 10코. 10코가 됐는데 여기는 이제 뒷걸어 뒤에 걸어 한 코만 늘킬 겁니다. 여기는. 두 코째에서 한 코를 늘려가 가겠습니다. 한코 늘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두개 하고. 그러면 여기서 뒷걸음뜨기가 5코가 됐습니다. 5코. 요앞 줄기 요거 선 있지요? 나무 줄기 요거는 그대로. 나무 줄기는 그대로 뜹니다. 앞길, 한길 긴뜨기 앞 걸어. 앞으로 걸어가지고 한길 긴뜨기 그대로 떠졌고, 양쪽으로 꽃잎은 두 개는 벌려지고 있고, 뒷걸음뜨기에 두 코째에 한 코를 늘려가 갑니다. 여기에 여기는 두 코째에다가 한 코를 더 뜨고 더 떠가지고 한 코를 늘려갑니다. 그래서 요 뒷걸음뜨기가 5코가 됐어요. 양쪽에.
이렇게 해서 뒷걸어뜨기가 둘, 넷, 다섯 코, 이쪽에도 다섯 코, 가운데 선, 남은 선, 요 자체는요, 그대로 쭉 끝까지 살을 올라갈 겁니다, 여기. 여기 나뭇잎선 있죠? 요선 자체는요, 끝까지 쭉 살아 올라갑니다만, 나뭇잎이 세 개째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앞걸어, 안길긴뜨기. 여기는 가운데다가 한 코를 뜹니다. 그냥 긴뜨기 떠주고 사슬 한개 해가지고 한번 더. 요래서 두 코가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앞걸어 한개 긴뜨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뭇잎이 두 개가 지금 현재 완성이 지금 늙히는 부분까지 늙히는 부분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한 무늬가 되거든요. 여기 나뭇잎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요 시작이고 여기까지가 영상을 요것만 두 개가 영상이 끝까지 찍어지면요. 요거는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한 줄. 요렇게 해서 이제 한줄 떠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사각형으로 가방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한줄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뭇잎 꽃잎 요한 바퀴 또 돌아가 왔습니다. 이래 돌아왔으면 요 사슬뜨기 세코 올라간 자리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를 해주고 올라가는 거 하나, 둘, 셋, 이제 한 바퀴 또 돌려야 되겠죠. 이제 하나하나 두 코씩 이제 두번 여기 지금 마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씩 두코된 거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제 한 코를 만들 겁니다. 하나 떼고 또 그다음 코또 하나 더. 요래가지고 요한 번. 여러분 두 코가 마지막 남은 두 코가 지금 현재 한 코로 만들어졌어요. 한 코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그대로 한코 나뭇잎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뒤에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뒤끌어 뒤에서 걸어서 이렇게 밑에서 푹 걸지 말고 위에 코에다가 이렇게 사슬코 있는 코 있죠. 여기다가 겁니다. 밑에서 뒤끌어 한길긴뜨기를 밑에서 푹안 뜨고 이렇게 코에다가 사슬코 있는 여기다가 코를 걸었어요. 여기다 거니까 조금 길게 빠지고 해서 요 지금 현재 가방 자체는 전부 다앞 걸어 뜨고 뒤 걸어 뜨고 걸어 뜨는 거기 때문에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 걸어 뜨기를 이렇게 코에다가 걸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지금 나뭇잎이 10개가 됐거든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0코가 늘어나야만이 꽃잎, 나뭇잎이 다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 10코 요거는 지금 현재 더 이상 코를 안 늘리고 모두 다 10코를 다 앞걸어 긴뜨기를, 한길 긴뜨기를 뜰 겁니다. 10코를 전부 다 요렇게 앞걸어 한길 긴뜨기를 모두 다
10코를 다 만듭니다. 다음 줄에서는부터는 또 줄입니다. 10코 이렇게 다 뜨고는 다음 줄에는 줄일 거예요. 나뭇잎을 이렇게 10코가 전부 다 이렇게 나뭇잎이 됐습니다. 요 지금 현재 한 개는 마무리가 되고 요게는 이제 한 코, 10코 마지막 나뭇잎 하고 여기는 이제 세트 항상 세 코째에 늘길 겁니다. 뒷걸음 뜨기 세 개를 뜨고 여기다가 한 코를 끌어낼 거예요. 한 코 더 뜨고 갑니다. 요리하고 앞걸음 나뭇잎 기둥 나뭇가지 나무가 되겠죠. 요 선 자체는 이렇게 뜨고 뒷걸음 요거는 지금 현재 세 코째에 넓힐 겁니다. 세 코째에 넓히는데 또 뜨고 이래가지고 뒤에 마지막 이거 꽃잎 나뭇잎 요 늘리는 거는 이제 다 늘려졌고 10코를 한 번 더 똑같은 방법으로 가운데 늘렸는 것까지 이제 10코를 다 요렇게 앞걸음 긴뜨기를 요 늘리는 부분 있죠. 가운데 요 부분도 다 앞걸음 긴뜨기를 뜹니다. 이제 뒷걸음 뒤에서 걸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뭇잎이 10개가 요 10코가 다 앞걸음 긴뜨기를 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한 코를 만들어졌고 요거는 10코를 앞걸음 긴뜨기를 모두 다 떠졌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바퀴를 여기까지 다 뜬 다음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나뭇잎 지금 10코가 다 걸어졌는데요. 한 바퀴 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켰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코가 되었잖아요. 아홉 코가 됐는데 요거는 여덟 코가 될 때까지 요거는 참 일곱 코가 되도록 지금 이번에 한 줄에 한 번 줄이고 그 다음번에 또 한 번 줄일 겁니다. 여기서 세 코째에 한 코를 줄여 들어갑니다. 하나 뜨고 다음 코 하나 떠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아뜨기 뒷걸음 모아뜨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코가 줄였어요.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 모두 다 한 바퀴에 모든 바퀴 다 마다 다 아홉 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번 줄에 한 코를 줄이고 다음 줄에 또 한 코 줄여 가지고 일곱 코가 되도록 만들 거예요. 일곱 코 요 부분은 이제 요렇게 앞걸음 긴뜨기 이제 요걸 앞걸음 긴뜨기를 요렇게 하면 이제 한 코가 남도록 됩니다. 이제
요래 가지고 세 개가 빠졌잖아요. 세개 빠졌는데 같이 한꺼번에 해주고, 여기서 세 코째 위에부터 한 코를 줄일 겁니다. 줄이는 것도 세 코째, 늘리는 것도 세 코째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세 코째에서부터 요래 가지고 같이 떠버리고, 네, 요렇게 가지고 한 바퀴 다 떠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한 바퀴가 또 돌아졌습니다. 돌아졌는데 이제 꽃이 한 코가 남았죠. 한 코가 남았는데 요 한 코 남은 것도 맞아 한 번 더 뜰 겁니다. 요 막 돌아와 가지고 사슬 올라가는 기둥에다가 요렇게 빼뜨기로 붙여주고, 올라가는 기둥 하나 둘 세 개, 여기 한 코 남았는 거 요거를 잡고 한 번 더 한 코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더 뜰 겁니다. 요거를 바로 한 코가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뒤걸어 뜨기를 하니까 여기가 쏙 들어가면서 꽃잎 요 나뭇잎 무늬 요 자체가 뾰족하게 안 나오고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떠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한길 긴뜨기를 뜨면서 뒤걸어 긴뜨기를 뜨면서 세 코째에 한 코를 줄일 겁니다. 세 코째에 세 코, 네 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빼줍니다. 빼주고 또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여기서 열 코를 뜨고 지금 현재는 나뭇잎을 안으로 줄여야 되겠죠. 지금 요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요래 만들어야 되는데, 요 줄이기를 끝에서 요 지금 책에 요 설명은요 끝에서 줄이라고 해놨는데 저는 끝에서 안 줄이고 한 코 안에서 줄일 겁니다. 요 앞걸어 한 길 긴뜨기를 뜨고 뜨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코 두 코를 걸어서 줄일 거예요. 요래가 빼놓고 한 코를 걸어 놓고 다 빼지 말고 세 번째 코를 또 요렇게 세 번째 코를 요렇게 만들었다가 이제 세 코가 됐을 때 요걸 한꺼번에 다 뺍니다. 다 빼고 나머지는 세 코가 남을 때까지 그대로 앞걸어 긴뜨기를 뜹니다. 뜨기를 세 코가 남을 때까지 합니다. 세 코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요 첫 번째 코하고 두 번째 코하고 걸어서 같이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하나 요 뜨고 남았다 그죠? 남았는데 그 다음에 코도 이렇게 모아뜨기를 세 코가 남았죠. 같이 빼버리세요. 이렇게 같이 빼버리면 한 코가 줄은 거예요. 오른쪽에도 한 코가 줄고 왼쪽에도 한 코가 줄고 나머지 한 코 남은 거는 그대로 떠주세요. 떠주면 양가가 이렇게 매끄럽게 나와요.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뜰 수 있지만 이 코수가 남아있는 동안은 계속 안에서 줄이세요. 줄이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둘, 넷, 여섯, 여기 일곱 코가 될 때까지 넓힐 거예요. 코를 더 넓힙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넓게 주고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제 꽃잎을 또 새로 나오는 꽃잎 요 부분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 나올 꽃잎 여기서 또 새로 나올 꽃잎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떠주고 새 꽃잎을 나오도록 만드는데 여기다가 옆에다 긴뜨기를 한 코 떠주세요.
한길 긴뜨기 여기다가 요 나뭇잎 요 나무 있잖아요. 나무 기둥 올라가는 기둥 옆에다가 한 코를 그냥 긴뜨기를 떠주고 그 다음 코에 여기다가 세 코를 그냥 앞걸음을 떠라 하는데 세 코 앞걸음 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한 코 떠주고 요 앞걸음 뜨기는 한 코만 할 겁니다. 한 코만 해주고 지금 현재 색대로 세 코를 다 걸어 뜨기를 해도 되는데요. 요 한 번씩 요 부분대로 내 나름대로 떠보는 겁니다. 색대로 무늬 모양은 다 색대로 내는데 요 지금 앞걸어 뜨기를 세 코를 한꺼번에 다 안 하고 옆에다가 긴뜨기 한 코 하고 여기다가 또 한 길 긴뜨기를 할 겁니다. 요렇게 해줍니다. 요렇게 해주면 다음부터 여기서 앞걸어 뜨기를 뜨게 되면 코수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코를 그냥 뜨고 여기는 한길 긴뜨기 뒷걸어 긴뜨기를 이렇게 뜨가 갑니다. 이렇게 하고 요 앞걸음 요 나뭇잎은 이제 모아주기 뜨기 할 겁니다. 첫 코는 그대로 첫 코는 그대로 뜨고 둘째 코하고 셋째 코를 모아뜨기를 해가지고 꽃잎을 줄일 겁니다. 요렇게 한 코 마저 빼지 말고 한 코를 걸어두고 요렇게 세 코가 되면 같이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또 그대로 세 코가 남을 때까지 그대로 뜹니다. 한 코 더 떠야 되겠네요. 이렇게 뜨고 세 코째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를 모아서 같이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한번 세 코가 되면 이렇게 모아뜨기 하고 한 코 남은 거는 그대로 떠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코를 더 줄일 겁니다. 가운데 세 코째에 한 코를 더 줄일 거예요. 세 코째에다가 걸어뜨기를 한 코 더 모아가지고 모아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코를 더 떴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일곱 코가 되면 더 이상 줄이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이제 끝까지 요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현재 둥근형으로 책에는 둥근형은 맨 처음에 여기다 바닥을 둥글게 잡았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원 타원형으로 코를 잡았어요. 타원형으로 코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 현재 그대 무늬는 빠듯하게 잘 나가고 있다. 그죠? 한 바퀴 돌아가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꽃잎, 나뭇잎 하나가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완성기니 떼고 그 다음에 꽃나뭇잎 무늬가 또 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요거는 가지로 만들어서 요래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요. 꽃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으니까 다음에 여기까지 왔는데 한 바퀴 왔는데요. 여기서 올라가는 기둥 있잖아요. 여기다가 요렇게 빼뜨기로 걸어줍니다. 빼뜨기로 걸어주고 지금부터는 이제 요 나뭇잎이 이제 끝났으니까 요것도 이 코도 마찬가지로 뒤걸어 뜨기로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뒤로 걸어서 긴뜨기 한길 긴뜨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꽃은 요 나뭇잎 무늬 자체는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제 다 한길 긴뜨기를
그리고 여기 한 무늬를 더 줄여야 되네요. 더 줄여주고 여기서 이 요단에서는 이제 나뭇잎 우리 이제 두 번째 줄이기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는 그냥 첫 코는 그대로 떠주고 두 코 세 코를 잡고 줄일 겁니다. 한 코를 마저 빼지 말고 남겨놓고 그 다음 무늬 코 또 떠가지고 우리 세 코 남았을 때 같이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두 코만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떠주고 두 코만 떠고 세 코 네 코째는 또 줄일 겁니다. 요 세 코째하고 요 네 코째하고는 같이 걸어 한 코를 만듭니다. 요 한 코 남겨놓고 다 빼지 말고 여기도 아까 앞단에 두 코 줄이는 코 요거를 앞 걸어서 하나를 만들어서 요렇게 떠주고 세 코 남았죠. 요러면 요거를 떠주고 한 코 남은 거는 그대로 떠주고 요렇게 해서 지금 나뭇잎 무늬가 두 번째 줄여졌습니다. 안 밑에 앞단에 한번 줄이고 두 번째 단에 한번 줄이고 지금 현재 두 분 줄여졌거든요. 두 번째 줄여지고 지금 현재는 뒷걸음 나뭇잎 뜨기 그대로 그대로 해주고 그대로 떠주고 여기서부터는요 지금 현재 맨 밑에 요 세 코를 뜨고 나서 양쪽으로 지금 요 여기다가 두 코 여기다가 한 코 넣겨주고 여기는 한 코를 그대로 뜨고 지금 여기는 한 코를 늘려줄 겁니다. 늘려줄 거니까 앞으로 앞걸음 긴뜨기를 두 번씩 뜹니다. 한 코에다가 여기다가 앞걸음 긴뜨기를 두 번 떠주세요. 한번 뜨고 또 한 번 더 뜨고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다가 사슬로 한 코를 뜨고 하면 더 나중에 꽃무늬 들어가기가 더 쉽죠. 요 사슬 한 코를 떠주고 앞걸음 한길 긴뜨기를 지코에다 뜨고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코에다가 한 번 더 해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또 한 코를 늘려주세요. 여기다가 바로 한 코 그냥 한길 긴뜨기를 떠가지고 이렇게 걸어주고 여기다가 앞걸어 나뭇가지는 그대로 나무 기둥은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한 코를 그대로 펑펑 떠가지고 늘려주고 그대로 한길 긴뜨기를 늘려주세요. 한길 긴뜨기를 늘려주고 여기서는 앞걸음 긴뜨기를 앞걸음 한길 긴뜨기를 두 코를 뜨는데요. 한 코 뜨고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해주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무늬가 또 잡아진다 그죠? 이렇게 무늬가 잡아져가지고 또 요 꽃잎 무늬가 또 나뭇잎 무늬가 또 가지가 하나 잎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요래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뒷걸음 긴뜨기를 그대로 해가 갑니다. 이렇게 뜨고 나뭇잎 이제 두 번째 단 줄이기 첫 코에는 그대로 떠주고 첫 코는 그대로 떠주고 두 코째 하고 세 코째를 두 코째 세 코째를 걸어서 같이 모아뜨기 할 겁니다. 한 코 남기고 세 번째 코
마뜩이 이렇게 해서 새코가 남으면 같이 베줍니다. 같이 베주고 여기서는 해주고 여기서는 두 코만 뜨고 두 코만 한길긴뜨기를 뜰 겁니다. 앞걸음 한길긴뜨기 두 코만 뜨고 두 코만 뜨고 여기는 두 코째 세 코째 거를 같이 걸어서 모아뜨기 할 겁니다. 다 빼지 말고 한코 남겨두고 이렇게 세 코가 남으면 같이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고 한코 남은 거 요거는 그대로 떠주고 이렇게 하면 나뭇잎 무늬가 이제 둘, 넷, 여섯 코가 남았어요. 여섯 코가 남았는데 이제 이렇게 가운데 여기서 또 무늬가 잡혀져 오지고 있죠. 이래서 한 바퀴를 다뜬 다음에 다시 이제 요 시작에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나뭇잎 끝나는 부분에는 전부 다 앞걸음 긴뜨기 이제 끝내고 뒷걸음 긴뜨기를 지금 이제 전부 다 이제 합니다. 요 꽃무늬 요 나뭇잎 무늬 네 군데는 이제 더 이상 무늬가 없고 요 사각 요 무늬 있잖아요. 여기만 지금 현재 무늬를 해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요까지 다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 네, 요렇게 해서 요한 바퀴를 다 뜨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두 번째 무늬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코가 둘, 넷, 여섯 코가 남았습니다. 여섯 코가 남았는데 안뜨기 뒷걸음뜨기 하나 맞아 떠주고 여기서 한 코는 그냥 뜹니다. 한 코는 그대로 떠주고 두 코, 세 코를 두 코째 하고 세 코째 하고 같이 모아뜨기를 할 겁니다. 한 코는 남겨놓고 두 번째 거 해주고 또두 코, 세 코를 걸어서 같이 모아뜨기 할 겁니다. 모아뜨기. 이렇게 하고 한코 남은 그 코는 그대로 한코 그대로 뜨고요. 예, 요래 가지고 요거는 뒷걸음뜨기. 뒷걸음뜨기고 하고 이제 뒷걸음뜨기는 지금 현재 둘, 넷, 여섯 코예요. 여섯 코. 뒷걸음뜨기 하고 앞에 무늬를, 나뭇잎 무늬 새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앞걸음 한길긴뜨기를 두번 떠줍니다. 한 번, 두 번. 아, 여기서 두 번을 뜨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앞걸음 한길긴뜨기를 뜨고, 여기다가 한 코를 긴뜨기를 그냥 뜨세요. 그냥 뜨고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그냥 또 바로 긴뜨기 한 코. 그리고 또 이제 앞걸음. 앞을 걸어가지고 한길긴뜨기 떠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여기다가 한 코를 늘릴 겁니다. 한길긴뜨기 여기다가 한 코를 늘리고. 넓히니까 한코 그냥 바로뜨기를 떠주세요. 바로뜨기를 떠줘도 뒷걸음뜨기가 지금 현재 한 코가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뒷걸음뜨기를 두 코를 뜨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코 그대로 앞걸음 한 걸음뜨기 그대로 떠주고 나무 줄기는 그대로 선 그대로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올라가고 여기서 또한 코를 늘려주세요. 긴뜨기를 떠주고 뒷걸음 뒤로 걸어가 한코 뜨고 그 다음에 앞으로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고 여기다가 풍덩 찔러 가지고 한길긴뜨기를 떠주고 사슬 한개 떠가지고 또 한길긴뜨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무늬가 지금 맞아 지금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것도 맞아 뜨고 다시 지금 요 나뭇잎은요 책대로 그대로 떠가고 있습니다. 책에 요 지금 기호를 보고 그대로 뜨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 그대로 떠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나뭇잎이 하나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지금 두 개째 지금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뜨고 있고 지금 현재 요 지금 나뭇잎 요 가방은요 먼저 영상을 찍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시작해 가지고 떴어요. 뜨다가 요거 뜨면서 요것을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방이 마무리가 됐는데 요거는 영상을 안 찍고 지금 현재 요 큐브사로 뜨는 것만 지금 영상을 찍거든요. 근데 요 가방을 떠보니까 너무 예쁘고 좋아 가지고 아 이거 영상을 찍어도 되겠구나 싶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요렇게 끈을 요렇게 떠 가지고 요렇게 달고 지금 요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두고 지금 요거를 보고 봐가면서 요걸 보고 또 안 보고 요래 가지고 지금 현재 뜨고 있습니다. 책을 사가지고 책을 보니까 너무 가방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책을 보고 그대로 지금 또 안 보고 요대로 떴어요. 하나는 떴고 하나는 지금 현재 또 지금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한길 긴뜨기 뒷걸어 한길 긴뜨기를 요렇게 한 코 더 하고 이렇게 앞걸어 한길 긴뜨기 한 코 하고 두 코 세 코 두 코째 코 하고 세 코째 코 하고 두 코를 같이 걸어 가지고 모아뜨기 할 겁니다. 이렇게 한 코를 줄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 다음에 세 코째부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코 이렇게 하고 또 한 길 긴뜨기 이렇게 이렇게 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현재 한 바퀴 다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다가 빼뜨기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빼뜨기 붙여주고 하나 사슬 이제 세 코씩 안 올리고 두 코씩만 올릴 겁니다. 두 코씩 두 코씩 올려가지고 두 코 올려가지고 뒷걸어 긴뜨기를 이렇게 떠줍니다. 떠가지고 이제 시작에 나뭇잎이 다 끝날 때까지 가방을 다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뭇잎 하나가 끝이 났고 지금 두 번째 나뭇잎이 지금 다 돼가고 있거든요. 두 번째 나뭇잎, 세 번째 나뭇잎은 시작해서 뜨고 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 네 코가 남았거든요. 네 코가 남았는데 앞에 거부터 두 코를 같이 이제는 이렇게 하나 빼놓고 여기도 지금 현재 이래가지고 빼가지고 같이 모아뜨기 해줍니다. 모아뜨기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 코를 덜 빼고 남겨놓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코까지 이제 바로 이제 두 코가 남아졌거든요. 그래서 같이 빼버립니다. 같이 빼고 지금 현재 이제 뒷걸어 뒷뜨기를 합니다. 뒤로 걸어서 긴뜨기 한길 긴뜨기를 요렇게
뜨주고 지금 현재 나뭇잎을 두 번째 나뭇잎, 첫 번째 나뭇잎이 끝이 났고 두 번째 나뭇잎은 지금 끝이 다돼 가거든요. 끝이 다돼 가고 세 번째 나뭇잎을 지금 세 단째 지금 뜹니다. 세 단째 뜨는데 세 단째는 나뭇잎 두 개를 이제 앞걸어 긴뜨기 처음에 그한단 걸을 나뭇잎 떠주고 그 다음에 그 긴뜨기 한코 늘려놓은 부분 있지요. 요거를 또 같이 한길 긴뜨기로 요렇게 해주고 여기서 가운데서는 코를 늘립니다. 한 코를 긴뜨기를 뜨고 사슬 한 코를 뺀 나무 다음에 또 긴뜨기 한 코를 떠주고 그러고 한코 감아서 여 긴뜨기 뗐은 부분 있죠. 요거를 앞걸어 긴뜨기 이렇게 떠주세요. 떠주고 또 요게 앞걸어 긴뜨기 이렇게 하고 여기서 또 이제 두 코를 늘릴 거예요. 두 코. 두 코를 한 코에 두 번씩 뒤걸어 긴뜨기를 한 코에 두 번씩 해주세요. 두 번씩 한번 했고 또한 코에 한 번. 이렇게 한번 하고 또한 번. 네. 해주고 앞걸어 기둥 나무선 요거는 그대로 나무줄기 나무줄기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떠주세요. 그대로 떠주고 여기에 뒤걸어 뒤뜨기를 뒤에 걸어 가지고 한길 긴뜨기를 두 번을 해줍니다. 한 코에다가 한 코에다가 두 번. 두 번을 해주고 요싹 이제 또 꽃잎을 늘려줍니다. 이제 한길 긴뜨기 앞걸어 한길 긴뜨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늘켰는 부분도 앞걸어 한길 긴뜨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코 그대로 붕붕 떠가지고 한코 떠주고 사슬 한코한 다음에 한코 긴뜨기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떠주고 앞걸어 앞으로 걸어서 긴뜨기를 뜨고 한코더 맞아 요렇게 긴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또 시작해 가지고 꽃무늬가 하나 요 마무리가 이제 두 코가 남았거든요. 두 코가 남았고 지금 현재 여기는 둘, 넷, 여섯 코입니다. 뒤걸어 긴뜨기는 여섯 코. 그 다음에 요 앞걸어 긴뜨기 꽃잎 무늬 늘리기를 지금 현재 세 번째 늘렸어요. 세 번째. 세 번째 늘리니까 여섯 코가 됐다. 그죠? 여섯 코가 됐는데 요거를 갖다가 한 바퀴 다 뜨고 다시 이제 시작할 때 여기 와서 여기까지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다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지금 현재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지금 꽃잎이 지금 되고 있다 그죠? 요 나뭇잎 자체가 지금 첫 번째 나뭇잎은 지금 한 바퀴만 더 돌아가면 요 밑에 맨 밑에 한 가지 가지가 없는 꽃나뭇잎은 끝이 났고 두 번째 가지를 만들어진 이 상태는요 지금 현재 한 무늬가 끝났고 두 번째 무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접으면 가방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영상을 찍고 가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요 사슬뜨기 두 코를 올라갔거든요. 지금부터는 세 코씩 안 올라가고 두 코씩 올라갑니다. 두 코씩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고 사슬 또두코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뒤걸어, 뒤에서 걸어서 한길 긴뜨기를 떠주는 겁니다. 뒤걸어, 한길 긴뜨기, 뒤로 걸어가지고 한길 긴뜨기를 뜨는 거예요. 나뭇잎이 자체는요,
가방을 제가 처음에 볼 적에는 도 안 보고 너무 어렵다 싶었더만 도 안 보고 뜨니까 쉽게 뜰 수가 있었어요. 하나 뜨고 나니까 자신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지금 가방을 지금 뜨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모아놓고 또 여기 맞아 이렇게 가지고 같이 뺍니다. 예, 이렇게 나뭇잎 이제 마지막 모아뜨기까지 하나가 지금 됐습니다. 뒷걸어 뒤에 걸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뒷걸어뜨기 앞걸어 앞으로 걸어서 이렇게 세고 늘린 그 부분까지 해주고 또 가운데 지금 한 코 또 늘릴 걸 겁니다. 여기다가 긴뜨기 한 코 떠주고 사슬 한 개 뜨고 또 긴뜨기 한 코 뜨고 이래서 또 앞걸어 앞으로 걸어가지고 앞에 걸어 긴뜨기 한 개 긴뜨기를 이렇게 떠주고 또 한 번 더 세 번입니다. 이제 지금은 지금 세 번째, 지금 이제 기둥까지 지금 네 번째 넓혀졌어요. 네 번째 넓혀지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코다. 그죠? 여덟 코. 지금 현재 여덟 코가 됐습니다. 여덟 코가 됐는데 한 번만 더 늘리면 여기 나뭇잎, 요 선이 열 개까지 넓힐 거거든요. 열 개까지 넓힐 거니까 한 번만 더, 한 바퀴만 더 뜨면 꽃이 넓히는 부분은 다 늘어나도록 되겠네. 그죠? 여기서 또 한 코 늘려주고 한 코 늘리고 뒷걸어 긴뜨기 앞걸어 앞으로 걸어가지고 한길 긴뜨기 여기다가 한 코 또 뒤에 걸어가지고 한 코 늘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코가 됐네요. 네 코 다섯 코를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한 코가 20코 있네요. 지금 현재 한 코 여기서는 네 번이 늘어졌고요. 요 코에는 지금 현재 다섯 코가 됐습니다. 다섯 코. 여기가 지금 현재 둘, 넷, 여섯. 여기도 여섯 코가 될 때까지 한 코씩 더 넓힐 겁니다. 여섯 코가 될 때까지 넓힐 겁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 앞으로 걸어서 긴뜨기 하나 뜨고 또 한 개. 앞에 걸어서 한 개. 또 한 개 더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한 코 늘립니다. 한 개 긴뜨기 늘려주고 사슬 하나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걸어 긴뜨기 넣어주고 한 번 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무늬가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됐는데 한 바퀴 또 다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나뭇잎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뭇잎이 끝이 나니까 지금 현재 총 19단을 떠졌어요. 총 19단. 두 번째 나뭇잎 여기 지금 현재 끝이 났거든요. 끝이 났는데 지금 현재 요게 세 번째 나뭇잎 요거 늘리기 있잖아요. 한 번만 더 늘리면 지금 현재 여기
앞으로 이제 여기 19단 떠졌고 20단째 요게 마지막 두 번째 나뭇잎 요게 마지막 늘리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부터 지금 또 19단이 떠졌는데 이제 20단째 이제 지나갑니다. 20단째 지나가면서 여기도 한 코를 늘려줄 겁니다. 여기도 7코가 되도록 늘려주고 여기는 끝 마무리가 되고 나뭇잎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슬 두 코를 빼고 두 코를 빼가지고 뒷걸음 걸어뜨기를 한줄 뜨고 여기는 이제 나뭇잎 끝이 났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해야 되겠죠. 앞으로 걸어가지고 한길 긴뜨기를 한번더 떠줄 겁니다. 한 코를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뒷걸음을 뜨면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요 마무리가 한 코가 됐는데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한 코를 풍덩 찔러가지고 이렇게 하나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요래 가지고 단을 맞춰줍니다. 뒤에 뒤걸어뜨기 하고 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뒤걸어뜨기에 여기다가 세 코째에다가 한코 늘릴 겁니다. 하나, 둘, 세 코를 하고 세 코째에 두 코를 넣습니다. 이렇게 세 코째에다가 두 코를 넣어가지고 한 코를 늘려줍니다. 늘려주고 마지막 이제 남은 코는 그대로 뒤걸어뜨기 세 코를 다 맞아 해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가 총둘넷 여섯 일곱 코가 됐어요. 일곱 코 이상은 안 넓힙니다. 안에서 뒤걸어뜨기를 여기도 일곱 코 전부 다요 부분에는 요 안으로 나뭇잎 요 부분에는 다 일곱 코씩 뜰 거예요. 일곱 코씩 만들어주고, 여기는 꽃잎은, 요 나뭇잎 요 자체는요, 이제 앞으로 앞 걸어뜨기가 이번에 이제 늘리는 것 자체는 마지막 늘리는 겁니다. 두 번째 나뭇잎. 네, 요렇게 하고, 같이 앞 걸어뜨기 해주고, 여기다가 한번 그대로 긴뜨기 풍덩 뜨세요. 뜨고 사슬 한개 해가지고 다시 한번더 긴뜨기 떠주고 이러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늘키는 거예요. 그대로 앞 걸어뜨기 해주고 나머지 네 코를 다앞 걸어뜨기를 할 겁니다. 둘, 세 개, 네 개, 요 마지막 앞 걸어뜨기 해주고 여기도 지금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현재 이번에는 요 가운데는 늘키지 않고 그대로 갈 겁니다. 늘키지 말고 그대로 한줄 뜨고 다음번에 다음 줄에 한코 늘킬 겁니다. 뒤걸어뜨기를 여기다가 넣기지 말고 그대로 다음 줄에 한코 넣을 겁니다. 다음 단에서 여기는 그대로 여기는 앞 걸어뜨기 네 번, 앞 걸어뜨기를 네 번입니다. 네번 뜨고 가운데다가 한코 늘립니다. 한코 그냥 풍덩 긴뜨기로 늘겨주고 사슬 한 개를 빼고 또 다시 한번더 긴뜨기 뜨고 그러고 앞 걸어뜨기 네코 합니다.
그릇뜨기를 냈고, 네, 이렇게 해서 또 한 바퀴를 떠가지고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20단째 떠졌거든요. 그런데 떠졌는데 지금 이제 21단째 이제 요 부분이 나뭇잎 요 부분이 이제 뒷걸어뜨기를 바꿔줄 겁니다. 이제 요 두 번째 요 나뭇잎도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나뭇잎은 이제 끝이 나고 그냥 뒷걸어뜨기로 뜰 겁니다. 뒷걸어뜨기로. 여기는 그대로 뒷걸어뜨기로 쭉 뜨고, 여기서 두 번째 나뭇잎이 이제 뒷걸어뜨기로 이제 변형이 됩니다. 이제 다 떴어요. 더 이상 이제 나뭇잎은 이제 두 번째 나뭇잎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뒷걸어뜨기를 이렇게 하단서 그대로 이제 두 번째 나뭇잎이 이제 끝이 났어요. 첫 번째 한 송이 하나, 나뭇잎 하나 있는 것도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나뭇잎 두 번째 나뭇잎이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세 번째 나뭇잎 이제 세 번째 나뭇잎을 늘리기는 다 늘려졌거든요. 다 늘려졌으니까 지금 이제 그대로 전체적으로 다 앞걸어뜨기만 할 겁니다. 10코를 지금 현재 10코가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0코인데 요거를 갖다가 전부 다 앞걸어뜨기만 할 겁니다. 앞걸어뜨기 이제 더 이상 늘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늘리는 거는 다 늘려졌어요. 전부 다 앞걸어뜨기로 앞걸어서 한 길 긴 뜨기 전부 다 요렇게 이거 마지막 늘린 것까지 이제 전부 다 앞걸어 긴뜨기를 다 떠줍니다. 이렇게 해서 앞걸어 긴뜨기를 이제 10코를 다 떴어요. 뜨고 여기는 지금 현재 5코가 됐거든요. 한 코를 더 늘릴 겁니다. 6코를 만들 거예요. 여기는 3코째 늘릴 겁니다. 3코째에 하나 둘 3코를 떠주고 한 코 더 걸어서 뜹니다. 3코째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은 제 뒷걸어뜨기를 6코 이제 6코를 만들어 줬습니다. 6코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늘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뒷걸어뜨기에는 늘리지 않고 그대로 뜰 거예요. 그대로 뜨고 여기는 이제 앞걸어 안고 기둥 그대로 올라가고 다음부터는 여기서 또 이제 요 나뭇잎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꽃잎 요 꽃잎이 되겠죠. 요 볼록하게 나오는 요 부분을 하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뒷걸어뜨기 세 번째 늘릴 겁니다. 세 번째에다가 한 번 더 뜨고 갑니다. 여기 한 번 더 뜨고 여기도 이제 6코가 되었으니까 양쪽에 이제 늘리지 않고 그대로 뜰 겁니다. 6코 그대로 늘리고 그대로 뜨고 여기도 지금 늘리지 않고 그대로 10코 그대로 앞걸어뜨기를 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뭇잎 새로 이제 다음에 지금 이제 10곳씩 전부 다 모두 다 앞그릇뜨기를 했어요. 앞그릇뜨기를 하고 요 부분에도 한 코를 맞아 다 늘렸습니다. 6코 늘리고 요래 떴는데 지금 이제 모서리 4개를 다 떠가지고 요 첫 모서리 지금 하나 떴거든요. 여기 뜨고 4군데를 다 떠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나무단 줄이기는 지나왔고 두 번째 나무단 줄이기부터 나뭇잎 꽃잎 줄이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 떴고 두 번째 나무단 나뭇잎 모아뜨기 이렇게 첫 코 첫 코는 지금 한 코는 그대로 떴습니다. 그대로 한 코는 그대로 떠주고 두 번째 세 번째 코를 모아뜨기로 할 겁니다. 한 코 남겨놓고 두 번째 거 요래 가지고 이제 두 코가 남았다 그죠? 두 코 남았을 때 같이 빼주고 그래서 또 이제 두 코는 그대로 떠주고 한 코 두 코는 그대로 떠주고 세 코를 남겨놓고 하나 둘 세 개가 남았다 그죠? 세 코 남았을 때 요거를 이제 두 번째 거 하고 세 번째 거 하고 같이 한 코만 남겨놓고 그대로 또 모아뜨기를 할 겁니다. 세 코 남았을 때 이렇게 빼주고 한 코는 그냥 그대로 떠주고 그러면 두 번째 꽃잎 무늬가 나뭇잎 무늬가 줄여졌어요. 두 번째 더 줄여졌고 요것도 지금 현재 앞으로 세 단만 더 뜨면 나뭇잎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한 단 시작하셨고 요 무늬만 요 나뭇잎만 다 완성이 되면 나뭇잎 무늬는 다 끝이 나는 겁니다. 네, 요렇게 해서 여기 지금 현재 요 부분까지 가가지고 두 단째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 단을 줄일 차례입니다. 세 번째 단 첫 코는 그대로 떠주고 첫 코는 그대로 떠주고 두 번째 세 번째 코를 같이 줄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 빼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두 코를 남겨놓고 같이 빼줍니다. 빼주고 요 마찬가지 첫 번째부터 이제 세 코가 남았으니까 첫 번째부터 이렇게 한 코 남기고 두 번째 단 이렇게 같이 세 코가 남았다 그죠? 그러니까 같이 빼주고 요거는 그대로 떠주고 예, 여기 가운데에 이제 늘리기입니다. 지금 현재로 가운데를 나뭇잎을 새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나뭇잎 만들기 두 번째 단입니다. 두 번째 나뭇잎 늘리기 두 번째 단 앞걸어 긴뜨기 한 번을 해주고 예, 이렇게 해주고 사슬 긴뜨기 한번 하고 가운데 긴뜨기 한 번을 하고 사슬 한 개 해가지고 긴뜨기 한번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단 늘리기가 네, 이렇게 두 번째 단 늘리기가 완성이 됐어요. 두 번째 단 나뭇잎 늘리기가 완성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꽃잎 마지막 꽃잎 이제 세 번째 늘 자리입니다. 세 코가 돼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세 코가 돼가 있는데 요것도 맨 열 코가 될 때까지 늘깁니다. 첫 번째 요렇게 앞뜨기 앞걸음 한길 긴뜨기를 요렇게 떠주고 두 번째 것도 지금 두 번째 것까지 한길 긴뜨기가 됐어요. 그때 했는데 앞걸음 긴뜨기를 요 앞줄에서 늘렸던 부분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앞걸음 긴뜨기를 해주고 여기서 가운데 한 코 늘려줍니다. 긴뜨기 한길 긴뜨기 떠주고 사슬 한 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긴뜨기
이제 여기서 마지막 꽃잎입니다. 마지막 꽃잎. 꽃잎이 아니라 마지막 나뭇잎. 네, 자구 꽃잎이라고 그러네요. 나뭇잎. 그래가지고 두 개 다 앞글은 안길 긴뜨기를 떠주고 네, 이러고 여기서는 둘, 넷, 여섯 코 여기는 둘, 넷, 여섯, 일곱 코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 코를 넓혀 줄 겁니다. 세 번째 한 코 넓힙니다. 세 번째에 세 분을 뜨고 세 번째 코에다가 한 번 더 뜹니다. 이렇게 일곱 코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나머지 코는 그대로 나머지 코는 이제 뒷코로 긴뜨기를 떠줬고 남은 잎 이제 두 분 줄이 남았어요. 지금 현재 네 코가 남았는데 두 분씩 두 코씩 두 코씩 모아뜨기 할 겁니다. 첫 번째 코도 한 코 남겨놓고 그 다음 코 두 코 뜬 거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두 코 세 개가 됐을 때 빼주고 마지막 요 나뭇잎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해서 한 코를 남겨놓고 다 빼지 말고 마지막 코 있죠. 지금까지 모아뜨기 안 했거든요. 지금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요렇게 두 코 두 코 요렇게 해서 두 코를 다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두 코가 남았습니다. 다음 한 바퀴 갈 때는 한 코가 되겠죠. 두 개 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뜨고 떠가지고 여기 붙여주고 여기까지 한길 긴뜨기 여기까지 나 떴을 때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코가 남았거든요. 두 코가 남았는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 하나하나 모아뜨기 이제 두 코씩 뜬 앞줄에서 두 코씩 두 코씩 모아뜨기를 했거든요. 두 코 모았던 거를 같이 이제 한 코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같이 떠가지고 요 이제 세 개가 남았다 그죠? 요 남았는 거는 한꺼번에 다 뺍니다. 요라면 나뭇잎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났는데 한 코 지금 이제 두 코를 한 코를 만들었습니다. 한 코를 만들었는데 요 다음 줄에 한 번 더 한 코를 더 뜨고는 이제 안 걸어뜨기를 뜰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세 번째 늘리는데 또 안 뜨기를 뒷걸어뜨기를 뜨고 여기서부터 이제 세 코를 다 앞걸어 긴뜨기를 할 겁니다. 앞걸어 한길 긴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을 하고 한 코는 그대로 긴뜨기 떠주고 한 코 긴뜨기 뜨고 사슬 한 코 해가지고 한길 긴뜨기 또 뜹니다. 요렇게 하고 세 코를 앞으로 걸어서 앞으로 걸어 가지고 한길 긴뜨기 떠주고 네 요렇게 해서 지금 세 번 네 번째 무늬가 네 번째 걸어뜨기가 됐습니다. 됐고 지금 현재 여기서 그대로 떠가 가지고 요것도 모아뜨기 뜨고 지금 한 바퀴를 여기까지 지금 이제 한 바퀴를 다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한 바퀴를 뜰 겁니다. 이렇게 세 번 늘리기 이렇게 한 바퀴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번에는 내 코를 앞그르뜨기 합니다. 내 코를 앞그르뜨기를 하고 가운데 한 코를 넓힐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넓히기입니다. 열 코를, 나뭇잎 열코 늘리는데 지금 만드는데 지금 현재는 마지막 늘리는 거예요. 내 코를 앞그르 긴뜨기를 해주고 내코 앞줄에 늘린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가운데 한 코, 한개 긴뜨기 떠주고 사슬 한개 해가지고 한번더 제자리다가 떠줍니다. 떠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내 코를 앞걸어 뜰 겁니다. 앞을 걸어서 한개 긴뜨기 이렇게 떠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나뭇잎은 늘리기는 다 됐습니다. 늘리기는 다 됐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코거든요. 열 코면 요꽃 늘리기는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다음에 한 줄은 그대로 늘리지 않고 그대로 한줄 뜨는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이제 요 그대로 뒤끌어 긴뜨기 그리고 요 남았는 거요 자체도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떠가지고 이제 같이 떠가갑니다. 이러면 이제 끝이 났어요. 앞걸음 긴뜨기 나뭇잎 이제 다 끝이 한 개가 다 끝이 났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여기서 그대로 요 다섯 번을 요렇게 뜨면서 한 바퀴를 다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둘, 넷, 다섯, 요다 떠졌네요. 여기서 요래 가지고 요 끝까지 한 바퀴를 다온 다음에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요. 열 코, 마지막 늘리기까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늘리기까지 다 끝났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늘리지 않고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똑같이 전부 다 이제 열 코를 다 앞걸어 한길 긴뜨기를 뜰 겁니다. 한길 긴뜨기를 뜰 거고,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총 25단이 떠졌어요.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제가 코를 여기서 20코를 잡아가지고 했지만, 다원형으로 떴는데도 여기 단수는 똑같습니다. 똑같아. 여기 지금 현재 25단 여기까지, 25단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다가 붙이고 그대로 가는데요. 요 마지막 요거 꽃잎, 요거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현재 요 부분입니다. 26단. 26단을 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는 빼뜨기로 붙여주고요. 여기에 26단을 이제 다 떴, 25단이 다 떴자마자 25단이 지금 현재 다 떠졌어요. 다 떠지고 여기다가 빼뜨기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고 사슬 3개 하나 둘세개 해가지고 뒤걸어 긴뜨기, 뒤걸어 뒤에 걸어서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지금 현재 첫째 단에서부터 지금 25단째까지 다 떠지고 지금 26단째를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근데 다원 동그랗게 코를 잡아가지고 떠도 지금 현재 요 무늬 자체 요 단에서 단수는 똑같거든요. 지금 현재 동그랗게 처음에 저는 20코를 잡아가지고 다원형으로 떴어요. 그래도 두 단만 떴으니까 단수는 똑같거든요. 양쪽에 늘려가지고 단수가 똑같으니까 요것도 지금 25단에 무늬가 지금 전체 무늬가 그대로
요 나무 무늬 요것도 지금 이제 앞걸음 긴뜨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앞걸음 한길 긴뜨기 끝나고 뒤로 걸어서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꽃무늬 나무무늬 지금 세 단째가 끝이 났어요. 첫 단, 세 단이 무늬 나뭇잎 무늬가 세 단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외로 하나 있는 거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다 끝났습니다. 세 번째가 끝나고 지금 현재 네 번째 무늬가 이제 반 왔어요. 반 이제 앞으로 다섯 단만 더 떠지면 무늬가 끝날 것 같아요. 무늬는 끝나고 지금 가방 길이가 몇 센치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재보지는 안 했거든요. 일단은 나뭇잎이 다 끝날 때까지는 재보지 안 하고 그대로 뜰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요 무늬 자체를 줄이지도 안 하고 그대로 열고 그대로 다 앞걸음 한길 긴뜨기로 다뜰 겁니다. 10번, 2번 뜯고, 3번, 4번, 5번. 6번. 네,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뭇잎 무늬 그냥 그대로 똑같이 10코를 그대로 떠졌습니다. 그대로 떠졌는데 여기도 맨 마찬가지 요 부분처럼 그대로 이제는 한길 앞걸음 긴뜨기는 이제 없고 전부 다 뒷걸음 뜨기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요한 바퀴를 여기까지 다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요렇게 무늬가 요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다 떠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전부 다 10코씩 그냥 전부 다 한길 긴뜨기를, 앞걸음 한길 긴뜨기를 다 떠줬어요. 다 떠졌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꽃잎 마저 이제 모아뜨기 있잖아요. 꽃잎 이렇게 모아뜨기 하는 부분을 다시 요 처음부터 다시 이제 사진을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코입니다. 10코인데 저는 요 다른 요 책대로 하면요. 여기서 처음부터 여기 줄어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요거는 그대로 뜨고 요거는 그대로 한 길, 긴데로 그대로 뜨고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하고 두 개를 모아뜨기를 할 겁니다. 요거를 한 길, 긴뜨기로 앞걸 한 길, 긴뜨기로 빼가지고 한코 남겨놓고 그 다음에 또 요거 마찬가지 요렇게 해가지고 세 코가 남으면 같이 빼줍니다. 같이 빼주고 여기는 하나 둘셋네 코는 그대로 뜨고 네 코는 앞걸음 한길 긴뜨기 그대로 뜰 겁니다. 이렇게 네 코는 그대로 뜨고 한 코, 지금 세 코가 남았어요. 세 코가 남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모아뜨기로 하고 요 마지막 거한 코는 남겨둘 겁니다. 그대로 앞걸음 한길 긴뜨기를 하고 한 코를 다 마저 빼지 말고 한 코를 걸어두세요. 걸어두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떠가지고 요렇게 세 코가 되면 같이 모아 뺍니다. 모아 빼고 한코 남았는 거 있죠. 남았는 거는 그대로 앞걸음 한길 긴뜨기로 그대로 뜨고 그대로 떠주고 요래 가지고 지금 이제 요렇게 이제 됐다 그죠? 요렇게 가지고 네모 요 모서리마다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부분은요 다 영상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네, 나뭇잎 줄이기 지금 두 번째 단입니다. 두 번째 단. 첫 번째 단은 첫 번째 코는 그대로 떠주고요. 이렇게 떠주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모아뜨기 합니다. 다 빼지 말고 한코 남겨놓고, 그 다음 세 번째 코,
빼가지고 같이 맞대게 해주고 두코는 그대로 뜹니다. 두코는 그대로 떠주고 떠주고 이제 세코 네코를 같이 이렇게 맞대고 또 한 코 더 요래 세 코가 남았을 때 같이 해주고 빼주고 한 코 남았는 코는 그대로 뜹니다. 그대로 뜨고 여기까지 또 가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뭇잎 물이 이제 세 번째 단 줄이기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무늬 세 번째 단 앞걸음 한 코는 그대로 한 앞걸음 한 길긴뜨기를 떠주고 두 번째 세 번째 코를 같이 모아뜨기 할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코를 모아뜨기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고 바로 여기서 이제 지금 세 코밖에 안 남았거든요. 세 코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바로 한 길긴뜨기 떠주고 다 빼지 말고 한 코 남겨놓고 두 코 뜬 놈을 이렇게 잡고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세 코가 남으면 그대로 다 빼주고 요 지금 한 코 남았는 거 있죠? 요거는 그대로 떠줍니다. 네. 이제 세 번만 더 뜨면 이제 나뭇잎이 끝이 나겠죠. 그러니까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다시 여기 와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 단 줄이기 세 번째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여기까지 한 바퀴 돌아와 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떠졌습니다. 떠졌는데 이제 지금 현재 네 코가 남았어요. 네 코가 남았는데 지금 현재 두 코씩 모아 떠야 되잖아요. 두 코씩 모아 떠야 되니까 이제 첫 번째 코도 같이 모아 뜨기 할 겁니다. 남겨놓고 두 번째 거 첫 번째 코하고 두 번째 코하고 두 코를 이렇게 모아뜹니다. 모아뜨고 이제 두 코 남았으니까 이렇게 첫 번째 코하고 두 번째 코 지금까지 요거는 모아뜨기를 안하고 그대로 끝까지 그대로 왔습니다. 양쪽에 끝까지 왔는데 지금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같이 이제 두 개 모아뜨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두 코가 남았거든요. 끝까지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뜨고 이제 왔습니다. 왔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두 코를 한 코를 만들 겁니다. 지금 여기 두 개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두 코씩 모았던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한 길긴뜨기를 뜨고 또 두 코 뜬 거를 모아뜨기 요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한 코를 만듭니다. 한 코가 이제 지금 현재 한 코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한 코가 됐는데 요렇게 한 코 만들기를 또 한 바퀴 둘러가지고 다 돌려가지고 다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나뭇잎 무늬 이제 마지막 바퀴입니다. 마지막 나뭇잎 무늬로서는 이제 마지막 바퀴. 네, 여기서 이제 한 걸어뜨기 한번 떠주고 앞걸어 여기 두 개 뜬 자리 있잖아요. 두 개 모아 뜬 자리 요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다시 이제 요거를 하나를 떠가지고 완성을 시킵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해서 나뭇잎 무늬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하나가 완전히 이제 끝 나뭇잎 무늬 자체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요라고 지금 현재 여기는 또 한 바퀴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뭇잎 무늬는 완성이 됐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안뜨기 요것도 나뭇잎 무늬 요 자체도 이제 안으로 걸어뜨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돼서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여기는 지금 요거 한코 마무리 지었는데요. 마무리 지은 요 자체도 이제는 뒤그릇뜨기 뒤에서 걸어서 이제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그릇을 뜨면서 지금 현재 가방 높이가 조금 낮는 것 같아요. 지금 무늬가 끝나고 나니까 조금 낮은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요렇게 무늬를 봅시다. 지금 현재 그대로 이제 뒤끌어 뜨면서 전체적으로 한 3단 정도 더 떠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더 가방 크기를 보고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뒤끌어 뜨기를 3번 정도 더 뜨겠습니다. 3번 정도 더 떠가지고 높이를 보고 마무리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